자, 해가 이렇게 나왔어. 야, 그러면 당연히 식을 꾸밀 수 있지. 이렇게 쓰면 되잖아. x-2랑 x-4. 즉, 이 숫자 두 개를 근으로 가는 방정식을 만들어 놓고, 그 다음에 이렇게 사이 나오려면 0쪽으로 입 벌리게 하면 되잖아. 등호가 있다면 등호를 붙여주면 되고. 끝이야. 알겠지? 1차 함계수가 1이라고, 최고차 함계수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자체로 그냥 끝이라고. 그다음 두 번째, 얘는 봐봐. 표시를 한번 해봐. 여기가 0이고 여기가 5거든. 근데 5보다 크거나 같고, 0보다 작거나 같대.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크다. 이거 쓰면 되잖아. 그럼 일단 두 개를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부터 만들면 돼. 0하고 5니까 x 마이너스 5 이렇게 쓰면 되지. 됐어? 그리고 작은 거보다 작다, 큰 거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식 쪽으로 입 벌리게 쓰면 되지. 어? 근데 등호가 있네. 그럼 등호 붙여줘. 됐어? 끝이야. 알겠니? 자, 첫 번째 뭘 보냐? 근의 형태를 봐. 근의 형태. 이렇게 두개 사이구나. 그럼 이거는 0쪽으로 입 벌리고 있는 거야. 그렇게밖에 안 나와. 어차피.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. 또는 이렇게 나왔어. 표시해보니까 이렇게. 아니, 어차피 이렇게 돼 있는 거나 이렇게 돼 있는 거나 두 가지밖에 안 나와. 두 가지밖에. 그럼 아래쪽 거는 이렇게 정리했을 때 0쪽을 보고 있는 거야? 식을 보고 있는 거야? 어디 쪽으로 벌리고 있는 거야? 이거 외워야 돼. 그냥 외워야 돼. 0쪽으로 입 벌리고 있는 거야. 0쪽으로 입 벌리면 이렇게 사이가 나와. 식 쪽으로 이렇게 입 벌리고 있으면 그거는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다고. 알겠지?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2랑 4는 그냥 뭐? 근 취급하면 돼. 근. 방정식의 근. 우리 방정식의 근두개 알면은 방정식 세울 수 있잖아. 그럼 똑같은 거지. 오케이?